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거리 가운데 하나는 내년 대선일 겁니다. 민심에 향방을 가를 추석을 맞아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뉴스인 뉴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활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. As a private citizen, if there is any opportunity, I will spare no effort. 오는 11월 자신의 팬클럽 창립식이 대선 행보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문재인,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으며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반일화 문제를 놓고 벌써 부딪혔습니다. 혁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통합이든 단일화든 다 길이 보이지 않을까. 내년 대선 때는 절대로 양극단 세력과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. 여야 후발 주자들도 판세에 흔들기에 나섰습니다. 김무성, 남경필, 유승민 같은 새누리당 주자들은 핵 무장론이나 모병제 같은 대형 이슈를 통해 박원순, 안희정, 김부겸 등 야권 차기 주자들은 문재인 대세론 불가를 외치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.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옛 민주당 전 대표는 추석 이후 보폭을 넓힐 걸로 보입니다. 독자 노선을 걸을 경우 친박과 친문을 뺀 세력들이 뭉치자는 제3지대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. SBS 정영태입니다.